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직접 답변을 피했고 북한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це вже факт. 현지 언론 키우 인디펜던트는 서방국 외교관을 인용해 파병 북한군 규모가 1만 명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3천 명가량의 북한군 특수부대를 쿠르스크주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직접 답변을 피했고 북한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5,800억 원의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And we'll announce a significant new security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 today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 to surge U.S. support to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만일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도 전투병을 파병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최대 포탄 180만 발과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